성령운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. 희망의 메시지를 계속 증거해 나가고 사랑실천운동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강력한 성령운동으로서 한국교회를 부흥시키고 세계선교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. 갈라진 사회를 하나로 봉합하고 또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소외된 이웃들에게는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. 장례 위원장인 한국교회 총연합 소광석 공동대표회장도 빈소를 함께 지켰습니다. 소목사는 한국교회의 큰 별이 사라졌다며 한국교회가 조목사의 과업을 이어가야 한다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경호 회장과 이용정 총무도 빈소를 소망합니다.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의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과 성도를 향한 사랑의 열정을 배웠습니다.